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노스웨스턴 박사과정 학생이 지난 18일 오전 이후에 실종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페이스타임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폐막한 카타르 월드컵 대회 결승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사투 끝에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거머쥔 것입니다. 시카고 하일랜드파크 총기 난사범인 로버트 크리모의 아버지가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주 검찰에 따르면 크리모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는 지난 2019년 아들의 두 총기 면허 취득을 도운 것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조리주 인디펜던스 교육청이 오는 2023년부터 주 4일제 수업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25개 주 1,600여 개 학교가 주 4일제 수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KBC 뉴스 고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시내에서 노스웨스턴 박사과정 학생이 지난 18일 일요일 오전 이후에 실종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때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박사과정 학생인 피터 살비노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15분경 웨스트 릴 에비뉴 800블럭에서 가족과 통화 후에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비노는 일요일 베어스 게임 관람을 위해서 아버지와 만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비노는 실종 당시 회색 스웨트셔츠와 고동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노스 제네바 테라스 2400블럭에서 파티를 나서는 모습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학생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바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일요일 새벽 시카고 리틀 빌리지 인근에서 무장 강도 사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0세 루이스 에르난데스로 밝혀졌으며 사건은 일요일 새벽 12시 50분경 4100 웨스트 26 스트리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루이스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0분 전 2500 사우스 킬러 에비뉴에서 44살의 남성에게 총기로 위협을 가한 뒤에 금품을 챙겨 달아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에르난데스가 무장 강도 및 폭행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시카고 공립고등학교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발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서 유력 용의자를 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붙잡지 못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로우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베니토 후아레스 커뮤니티 아카데미 학교 밖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남자 학생 3명과 여자 학생 1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2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두 명의 희생자는 14살 네이슨 발레가스와 15살 브랜든 페레즈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토요일에 유력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경찰국은 이 총격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학교 디스트릭과 지역사회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하일랜드 파크 총기 난사범 로버트 크리모의 아버지가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 주 검찰에 따르면 크리모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는 지난 2019년 아들의 주 총기 면허 취득을 도운 것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레이카운티 주 검사는 크리모 주니어가 아들이 총기를 소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총기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혐의가 적용돼 기소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크리모가 2019년 12월 19살 나이로 총기 면허를 신청하기 3개월 전에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앞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집을 방문한 이력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들에게 총기 휴대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것은 큰 실수라는 겁니다. 로버트 크리모는 이렇게 취득한 총기 면허로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5정의 총기를 구입했고
지난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에 사용한 총기도 이 가운데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크리모 아버지의 죄가 인정되면 최장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월요일 새벽 시카고 링컨 파크에 있는 한 조각상이 차량 절도범들로 인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새벽 2시 15분경 2800 노을 쉐리단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총 3명이며 이들은 훔친 픽업 트럭을 운전하다 링컨 파크 위치한 조한 울프강 동상을 들이박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세 사람은 도보로 달아났지만 바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세 사람의 혐의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관장 창립 123주년 기념 123 이벤트. 올한 해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창립 123주년의 정관장이 올해의 베스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서로에게 베스트가 되어준 엄마, 아빠, 동료, 그리고 친구들에게 베스트 면역력 정관장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한개 구입 시10% 할인, 두개 구입 시15% 할인, 세개 구입 시25% 할인. 30불 이상 제품 구입 시 개수별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정관장. 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스시 식당의 대표 양미연입니다. 70년 스시 일본인 장인으로부터 오사카 스타일의 기술을 전수받은 오병이어 스시는 투고 전문 일식집으로 치라시, 니기리, 사시미, 스페셜티 롤, 포케볼 등 차별화된 퀄리티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십니다. 토속촌을 운영했던 사장이 직접 하루 종일 푹 고아 우려낸 사골 육수로 만든 일본 라면도 끝내줍니다. 제가 처음 시카고에 와서 이제 처음 잡을 잡고 그때 제가 어느 셰프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강가쿠 히루시상이시라고 일본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처음으로 스시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고 그게 한 25년 전이 넘은 얘기인데 그때 그분을 참잘 만나서 제가 그분한테 스시를 배우게 됐고 또이 아키라라는 이름도 그분께서 닉네임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그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스시를 배우기 시작했고 행운이었던 게 그분이 지금은 안타깝게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이제 지금 거의 90 가까이 되셨는데 10살부터 이제 일본에서 스시를 시작하셔갖고 지금 한 80년 정도는 거의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스시의 마스터로서 굉장히 시카고에 오신 지는 한 45년 되셨고 또 제가 또 럭키하게 그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워서 이제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배운 덕에 저희가 제 가게랑 아키라는 가게를 차리게 됐고 또 저희는 다만 이제 손님들한테 저희가 하는 거는 항상 약간 트레디션을 하면서도 약간 요즘에 이렇게 좀 모던을 쫓아갈 수 있는 거 하지만 어쨌든 저희 항상 그분이 말씀하신 길을 모든 것은 음식의 모든 기본은 베이직이다. 그걸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음식을 만들 때 자기 가족들한테 이 음식을 서빙해도 되느냐라고 퀘스천을 물어봤을 때 그것이 됐다 그러면은 음식을 서빙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94번 하이웨이에서 가까운 올드오차드 출구, 올드오차드 쇼핑몰 근처에 있으며 비즈니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4시부터 8시까지, 주일은 쉽니다. 감사합니다. 아키라 오세요. 스마일, 스마일.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선하고 풍부한 먹거리, 주방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주방용품들, 그리고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 네, 바로 중부마켓입니다. 마켓. Jumbo Market is number one. Jumbo Market is number one. 신선하고 풍부한 먹거리, 주방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주방용품들, 그리고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 네, 바로 중부 마켓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된 원어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크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이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일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이 모십니다.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마 치킨 등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 속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 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 지난 18일 폐막한 카타르 월드컵 대회 결승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사초 끝에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거머쥔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축제 분위기 한창입니다. 월드컵 소식 김진우 PD가 전합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디펜딩 챔피언인 프랑스를 꺾고 36년 만에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결승전은 그야말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짜릿한 경기였습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지난 1978년과 1986년 대회 이후 통산 세 번째 월드컵 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전후반 90분간 2대2의 스코어로 승부를 내지 못해 경기는 연장까지 이어졌으며 연장전에서 또한 양 팀 각 1득점씩 성공하여 결국 스코어는 3대3으로 승부차기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승부차기는 두 팀의 첫 키커인 음바페와 메시가 나란히 성공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두 번째 주자 코망의 슛을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막아냈고 프랑스는 세 번째 키커 추아메니의 실축까지 나오며 결국 아르헨티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에게 수상되는 발롱도르를 무려 7차례나 수상한 메시는 소속팀에선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10회, 프랑스 리그 1회,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4회, 코파 아메리카 1회 등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왔지만 유독 월드컵에서만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했었는데요. 이로써 리오넬 메시는 자신의 다섯 번째 월드컵 도전 만에 월드컵 대관식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전세계 축구계를 지배해온 메시는 자신의 커리어에 유일하게 없던 월드컵 우승을 추가하며 진정한 축구의 신이 됐습니다. 메시는 디에고 마라도나와 펠레 등 전설들과 자주 비교됐지만 항상 월드컵 우승이 없다는 이유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끌면서 이러한 논쟁은 사실상 종결됐는데요. 리오넬 메시는 이제 36년 전 아르헨티나에 월드컵 우승을 안겼던 마라도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전국 공항에서 총기를 들고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건수가 6천 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안정청 TSA는 지난 16일까지 집계된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총기 6,301정을 발견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88%는 장전된 상태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총기 소지 관련법은 주와 지역 정부마다 다르지만 비행기 화물칸에 싣는 위탁 수화물에는 총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전하지 않은 채로 단단한 상자 안에 잠가서 보관하고 공항에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를 무시한 채 무작정 실었다가 적발된 사례가 증가한 겁니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교육청이 오는 2023년부터 주 4일제 수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 25개 주 1,600여 개 학교가 주 4일제 수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디펜던스 시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2024 연도부터 주당 수업 일수를 5일에서 4일로 축소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서 6대1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경우 전체 학군의 70%가량이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4일제는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까지 전학년에 적용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등교하는 대신 등교일 일정을 하루 35분씩 늘릴 방침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수업이 없는 월요일은 등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율학습의 날로 정해 보충수업, 개별지도 등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사들은 월요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일할 경우 수당을 받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C 제공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0일 화요일 종일 대체로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3도, 밤 최저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21일 수요일은 계속해서 흐린 날씨 이어지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0도, 밤 최저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22일 목요일은 윈터스톰이 예상되고 오전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오후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기온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1분입니다. 이상 T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공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관장 창립 123주년 기념 123 이벤트. 올 한 해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창립 123주년의 정관장이 올해의 베스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서로에게 베스트가 되어준 엄마, 아빠, 동료, 그리고 친구들에게 베스트 면역력 정관장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한 개 구입 시 10% 할인, 두 개 구입 시 15% 할인, 세 개 구입 시 25% 할인. 30불 이상 제품 구입 시 개수별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정관장. 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스시식당의 대표 양미연입니다. 70년 스시 일본인 장인으로부터 오사카 스타일의 기술을 전수받은 오병이어 스시는 투고 전문 일식집으로 치라시, 니기리, 사시미, 스페셜티 롤, 포케볼 등 차별화된 퀄리티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십니다. 토석촌을 운영했던 사장이 직접 하루 종일 푹 고아 우려낸 사골 육수로 만든 일본 라면도 끝내줍니다. 제가 처음 시카고에 와서 이제 처음 잡을 잡고 그때 제가 어느 셰프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강가쿠 히로시상이시라고 일본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처음으로 스시라는 거를 가르쳐 주셨고 그게 한 25년 전이 넘은 전 얘기인데 그때 그분을 참 잘 만나서 제가 그분한테 스시를 배우게 됐고 또 이 아키라라는 이름도 그분께서 닉네임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그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스시를 배우기 시작했고 행운이었던 게 그분이 지금은 안타깝게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연세가 이제 지금 거의 90가까이 되셨는데 10살부터 이제 일본에서 스시를 시작하셔갖고 지금 한 80년 정도 거의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스시의 마스터로서 굉장히 시카고에 오신 지는 한 45년 되셨고 또 제가 또 럭키하게 그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워서 이제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배운 덕에 저희가 제 가게랑 아키라는 가게를 차리게 됐고 또 저희는 다만 이제 손님들한테 저희가 하는 거는 항상 약간 트레디션을 하면서도 약간 요즘에 이렇게 좀 모던을 쫓아갈 수 있는 거 하지만 어쨌든 저희 항상 그분이 말씀하신 길을 모든 것은 음식의 모든 기본은 베이직이다 그걸 항상 잊지 말고 항상 음식을 만들 때 가족 자기 가족들한테 이 음식을 서빙해도 되느냐라고 퀘스천을 물어봤을 때 그것이 됐다 그러면은 음식을 서빙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이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94번 하이웨이에서 가까운 올드오차드 출구, 올드오차드 쇼핑몰 근처에 있으며 비즈니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4시부터 8시까지, 주일은 쉽니다. 감사합니다. 아키라 오세요. 스마일, 스마일.
나일스에 위치한 우리 마을 식당에서 한국의 우수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경남 우수 특산물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카고 최대 특산품 매장입니다. 한국의 농수산물만 고집하여 만든 고향의 맛과 전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판매되는 경남 특산품 가운데 가장 핫한 품목으로 김해 장군차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좋은 재료와 깔끔한 위생 그리고 정성을 담아 만들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김해 장군차 김치.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까지 책임질 맛 좋은 김치를 지금 바로 우리 마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선하고 풍부한 먹거리, 주방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주방용품들, 그리고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 네, 바로 중부마켓입니다. 마켓. 중부 마켓 is number one. 중부 마켓 is number one. 신선하고 풍부한 먹거리, 주방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주방용품들, 그리고 친절하고 저렴한 가격, 네, 바로 중부 마켓입니다. 마켓. 중부 마켓 is number one. 중부 마켓 is number one. 안녕하세요. 다정한 친구처럼 친절한 이웃처럼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브로커 벼덴워너 공인중개사 임종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콘도 타운하우스 아파트 건물 상가 사업차 매매 임대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팅과 매물을 보유하고 집 구매에서 클로징과 부동산 관리까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군, 안전한 환경, 상담부터 계약 마무리까지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임종렬을 만나시면 집 사시는 게, 파시는 게 걱정인 분들께 일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결과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동산 에이전트 임종렬을 찾아주십시오. 문의전화 847-208-2340 847-208-2340.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지금껏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늘 걱정이 많으신 당신을 가슴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젠 당신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따뜻한 돌봄과 사랑의 공간이 있는 나일스 요양원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중서부에서 가장 큰 한국부를 운영하는 나일스 요양원 한국부 담당 조현숙이 모십니다. 오늘은 치킨 먹는 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시플라자 내 두레 치킨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치킨은 물론 수프림, 매콤한 마초맛 치킨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원조 핫도그 두레 치킨 콘도그에는 상상 그 이상의 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크런치 위에 부드러운 치즈 속까지 핫치토, 프렌치프라이, 치즈, 소시지, 콘도그 등 인기 핫도그들을 지금 맛보세요. 8901 롤스 미러키 아시플라자 내 두레치킨 전화 847-581-1838 두레치킨.